결혼 11개월 차 깨소금 냄새에 폴폴 나는 신혼집으로 찾아가 봤는데요. 그런데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는 새 신부. 잠순이 새 신부와 달리 평소 운동을 즐기는 새 신랑. 눈 뜨자마자 운동 삼매경 중인데요. 운동을? 드디어 아, 기상한 새 신부. 힘들어. 아주 정확하구만. 11시 넘으니까 또 바로 일어나네. 엘라 씨가 눈 뜨자마자 남편 다음으로 찾는 것은 바로? 일어나자마자 과자 먹지 말랬지. 입맛을 돋궈야 돼. 일어나자마자 입맛을 돋궈야 내 화를 돋구지. 과자 좀 그만 먹어. 밥 먹어야 돼, 밥. 나 배고파. 과자에 이어 밥을 찾는 엘라 씨. 남편은 뭐라고 할까요? 밥 해줄게. 운동하고. 저희는 각자 잘하는 거 위주로 해서 저는 밥보다는 빨래, 청소 이런 거 하고 신랑은 음식 담당, 냉장고 담당 이렇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 저는 냉장고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저희가 부부 10계명이라고 해가지고 못하는 걸로 뭘 하지 않길. 못하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포기하고 잘하는 사람이 하고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, 저희는. 결혼 전 비혼주의를 고수했다는 엘라 씨. 하지만 부모님 다음으로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주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마음을 열게 된 건데요. 멋진 싱글로 살고 싶었던 엘라 씨에게 남편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.